지난주에 이어서 새 영토 작업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교회들이 조금 더 본연의 모습으로 언제든지 뭐 새 교회, 개혁, 또 변혁, 변화 그러지만 실제적인 원형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돌아가면은 아무런 화제가 없죠. 그래서 교회의 롤 모델은 원형교회, 초대교회입니다. 그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성령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주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식, 경험, 또 개인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잠식되어 있어서 교회도 사유화시키려고 그러고 교회도 개인화시키려고 그러고 교회도 하나의 이 땅의 어떤 기업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온전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어느 교회든지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동일하게 선포되어야 되죠. 그리고 본질이 같아야 되고 어떤 개인의 목회자의 성향에 따라서도 안 될 것이며 오직 이 텍스트, 이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본질에 조금이라도 가감없이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그 예화를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데 있어서 주의 종도 사람인지라 어떨 때는 말씀을 전하다 보면 꼭 이단적인 요소는 아니더라도 조금 이렇게 성경에 조금 틀리게 말할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5만여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이렇게 서치해서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1년 내내 50주 설교 중에 뒤져보면 한 군데라도 조금이라도 틀린 부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또 그리고 앞뒤 문맥을 맞추지 않고 말하면 엉뚱한 설교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앞뒤 문맥이 맞아야만 잘 들어봐야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예화를 했더라고요. 만약에 밥을 하는데 밥에 1%의 독약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거기서 1%만 건져내고 밥을 먹을 수 있느냐? 밥에 돌이 들어갔어요. 돌이 들어갔으면 그 돌을 건져내고 밥을 먹을 수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돌이 들어갔으면 그 돌이 뭐 1%가 들어갈 리는 없지만 돌이 좀 들어갔으면 그 돌은 건져내고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청산가리 같은 독국물이 들어갔다면 1%가 아니라 0.5%라도 그 밥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이 제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회자의 본질적인 사상이 성경 말씀과 구원론이라든지 신론이라든지 종말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본질적인 것에는 0.1%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99%가 오라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개인의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정말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어떨 때는 분을 내가면서 말할 때도 있다 치더라도 그것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목회자들이 그 성분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들을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도 참 성질이 좀 괴팍해서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아마 벌써 저희 어머님보다 죄송하지만 먼저 갔을지도 모를 정도로 이 아주 속에서부터 이게 불이 참 타오릅니다. 제가 엊그저께 연속극을 하나 봤어요. 그저께 금요일 날인가 봅니다. 이렇게 지나가다 연속극을 잠깐 봤는데 어떤 좋은 가문의 가정에서 아들이 참 멋지고 아들이 참 아주 굉장히 학식이나 인격이나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가씨와 선을 보게 되는데 그 아가씨가 느닷없이 딴 남자가 생기는 바람에 결혼 어느 정도 직전까지 갔다가 결혼을 못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되는 그 어머니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런 괘씸한, 그럼 처음부터 하지 말든가. 괘씸한, 결혼 날짜가 거의 임박해서 다 잡아놨는데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그 아가씨를 만나러 가는데, 그 아가씨를 만나서 하는 말이, 저는 이제 좀 궁금해지는 게 얼마만큼 화를 내고 어떻게 처리를 할까 봤는데 딱 앉더니 일절 화를 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가씨, 아가씨가 애인이 생겼다고 그러니 차라리 결혼해서 엉뚱한 일 생기는 것보다 차라리 난 잘됐다고 생각하네. 내 아들은 아가씨가 아니라도 좋은 아가씨 만날 수 있어. 지금이라도 내가 아가씨의 실체를 보게 돼서 나는 다행으로 생각하네. 그러고 딱 일어나더라고요. 이야, 멋있대요. 우리 같으면 물컵에다 얼굴에다 껴얹어버리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덕망있고 집안도 든든해요. 돈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그만큼 배운 사람이라 그런지 그만큼 절제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 저 나도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올 연말까지 한번 한 번도 화를 한번 내지 않을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는 중인데 여러분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화내지 않는 게 이게 되질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와버리거든요. 마치 찔리면 아야 하듯이 나오는데 이 철저한 훈련이 필요한데, 그래서 한번 올해는 정말 저는 그거 보고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 연습극 보고, 야 어떻게 저렇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야 이건 진짜 연습극이지만 나 정말 화를 한번 내보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한번 좀 작정을 한번 해봅니다. 12월 달까지 화를 좀 한 번도 한번 안 내보려고. 모니터는 이제 우리 두 딸들이 하겠죠. 우리 두 딸들이 분명하게 보고 있으니까. 정말 충격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야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분을 내지 말라고 그랬고 하루가 지나도록 분을 담지 말고 풀으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아주 계속해서 그거를 아주 여운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화를 한번 내보지 않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지금 한번 순간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도 어때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 멋있더라고요. 잠언서에 보면 분을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잠언서 15장 18절에 보니까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랬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잠언서 19장 11절에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 사람의 지혜다. 슬기로운 사람이다 이거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인데 그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 되다고 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예를 들어서 딱 어떤 것이 기준이라고 말하기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야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 안 되지 하는 그 그러면 안 되지 않은 그 왜 그러지 않은 그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뚜렷하게 뭐 착해야 되고 선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뭐 세상 사람들에게 잘해야 되고 물건을 들어줘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자기네 나름대로만의 기준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기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 자기 눈에 어긋났을 때, 자기의 기준에 떨어졌을 때는 야 그럴 거면 뭐하러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니는 놈이 왜 그러느냐 이렇게 심지어 말을 하죠. 그것은 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를 그 누가 만들어 주었냐, 하나님이 은연중에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면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말해도 되지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나름대로 보편화되어 있는 기준이 있어요. 모르면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몰라서 물어 그러겠죠. 그래서 이 교회가 크든지 교회가 부흥돼서 만 명이 모이든지 2만 명이 모이든지 그리고 교회가 작아서 지하에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를 보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커서 부흥돼서 목회자들끼리 야 정말 교회가 저 목회자는 정말 능력이 있나 보다 그런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작아서 비록 몇 명밖에 모이지 않아서 그저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괜찮다, 그런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충족시키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5장 16절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드리는 항상 말씀대로 우리가 능력받고 자녀들이 서울대학 가고 병이 들었다가 고침을 받고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가서 야 너도 교회 다녀, 사업이 잘 되더라, 내 아들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서울대학 갔어, 그리고 내가 어디 어디가 아팠는데 이게 나았단 말이지, 그런 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한 가지 근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미약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오게 하는 것은 우리의 완전한 변화밖에 없어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보고 세상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교회로 오는 것이지 내가 병 고쳤다고 오는 거 아닙니다. 내 자식이 잘 됐다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냐, 물론 온 사람이 없진 않아요. 그러나 그게 전격적으로 실제적인 요인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친구를 만나고 내가 아는 지인들을 만났는데 야 요즘 보니까 엄청나게 달라졌다, 나 요새 은혜 받는 중이거든, 나 요새 성경 말씀이 그렇게 꿀송이 같은지 모르거든, 나 요새 이제 세상 그전에 했던 거 나 이제 안 하기로 했어, 이렇게 완전한 변화된 모습 속에서 그들에게 희생하고 그들에게 옛날에는 맨날 얻어만 먹더니 짜장면을 사주고 등등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야 나도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너 왜 나한테 전도 안 하냐, 이렇게 말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기준도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은사 받아야 되죠.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신령한 은혜, 그 다음에 영적인 권세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교회의 이미지를 굳혀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겸손하되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인내하면서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 가장 최고의 덕목이라고 하지만 그 사랑을 하면서도 용납하면서 포용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고 다 내 안에 쓸어 담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폭넓은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냐, 내가 은혜 받고 축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완전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변화될 수 없거니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변화와 더불어서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질 수 없더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우리는 드러나는 일은 잘할 수 있습니다. 드러나는 일은 잘할 수 있지만 위에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겸손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용납하는 이런 것들은 구체화되질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형용사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을 사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본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필요하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모든 교회 롤 모델은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물론 바른 말씀이나 신학적인 그 토대 그리고 전통을 잇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온전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그 교회는 힘없는 교회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미국의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은 수정교회, 얼마나 큰 교회를 지었는지 유리로, 그래서 이름이 수정교회, 크리스탈교회인데 유리 만장을 가지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한참 그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르러 가면서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된 것을 보았고 이 대한민국의 목회자들도 거기 가서 배워오고 막 그랬습니다. 견학도 가고 그랬는데 불과 2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몰락해버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온전한 성령이 인도하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성전 아래 보면 이 가운데 분수대가 쫙 있더라고요. 그리고 설교하는 데 있어서 목사님이 딱 나오면 창이 아주 쫙 스크린같이 이렇게 열리면서 아주 드라마틱하면서 리얼하고 완전 이 웬만한 저는 극장 홀 카네기 홀이나 아니면 이런 그 연극 무대 이런 것보다도 더 화려하면서도 아주 스펙타클하면서도 리얼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완전히 홀려버릴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갔다 오신 분에 저도 제가 아는 분이 계셔서 저 용현동에 계시는 분 목사님이 계셔서 한번 들어봤더니 한번 갔다 오니까 그 교회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모르는데 점점점점 식상하기 시작합니다. 점점점점 사람의 방법. 오늘은 사이키로 두드리고 쉽게 말하면 그 다음날은 그 다음달은 조명을 바꾸고 그 다음엔 앞에 정문을 바꾸고 그 다음에는 옆에 그림을 바꾸고 그렇게 계속해 나가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의자를 바꾸고 편리하게 한다 그래도 세상 따라갈 수 있습니까? 세상의 화려함은 절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교회가 지치게 돼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녹아져야지. 그 심령이 녹아지지 않고 인위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건드려서 그것이 감동이냐 하나님의 감동이냐 했다가는 얼마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너지고 말았죠.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긍정의 힘이라는 것이 책을 베스트셀러가 돼서 얼마나 많은 책을 팔고 우리 목회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복적인 신앙과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가 혼합되면서 결국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하게 됩니다. 본질은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성은 뭐냐면 베드로를 통하여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선교를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건 이제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은혜 받았던 말씀인데 자 41절 조금 전에 읽은 41절을 보면은 그 말을 받음에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제자의 수가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3천명이라고 했어요. 3천명이라는 숫자가 하루에 그날에 3천명씩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대로 11장 26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야 저거 지독한 예수쟁이다. 저 완전 교회 아주 기독교 예수에 빠진 사람들이다 하면서 철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해서 안디옥 교회로 해서 에베소 교회로 해서 로마에 가기까지 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는데 첫 교회가 중요한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면 하루에 3천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일으키셨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대한 놀라운 그 확 확장성과 교회에 대한 놀라운 폭발력과 교회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시의 초대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통해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의 대로 오순절 마가에 달아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들이 폭발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천명씩 회개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교회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그 유대 땅에 각인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야? 교회가 뭐야?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거야? 하루에 3천명씩 늘어나는 교회를 보면서 그 유대 땅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태동이 엄청나게 큰 마치 웬만한 빵빠레가 문제가 아닙니다. 웬만한 진수식이 문제가 아니라 엄청나게 폭발적인 역사로 초대교회에서 확장성을 가는 그 폭발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루에 3천 명 이상 모이는 역사는 없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 초대교회가 롤 모델이 되고 초대교회 같은 확장성, 그리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초대교회가 그날 일어났던 3천 명의 역사, 물론 그 이후에도 2천 명, 1천 명씩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어떤 그 나름대로 이미지를 확 시켜놓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진정한 그 초대교회와 같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그 성령의 온전한 성향만 그지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지금도 3,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초대교회와 같이 따라가긴 어렵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도 안 되고 조엘 오스틴도 안 되고 조영계 목사님이 그 혁혁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뤘지만 초대교회를 따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국의 수정교회 가서 좀 거기 가서 좀 그 목사님의 좀 나름대로 어떤 그 마인드를 좀 배워야 되겠다. 내가 조영계 목사님을 따라가서 조영계 목사님의 그 영성을 좀 깨달아야 되겠다. 사랑의 교회 가서 제자교회의 제자교육을 어떻게 하는가 그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로 가야 되냐, 가장 왕성하고 확고한 이미지를 심어주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본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나타났던 일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8절의 그 말씀입니다. 서로 모이고 모이면 기도하고 집에 가서도 떡을 떼고 그리고 제 것을 제 것이라 여기지 않냐고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교회는 점점 확장되는 그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의 완전한 롤 모델이거든요. 그런 교회가 지금도 그 교회를 향하여 추구하여 나간다면 교회는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고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 안디옥 교회에서도 역시 성령의 의해 주도에 의하여서, 에베소 교회도 성령의 주도에 의하여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주도에 의하여서, 여러분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같이 타락되고 변질되고 그런 교회는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엄청 많이 내려졌지만 그 이제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변질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으로 털을 삼고,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 되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 안디옥 교회의 성령, 로마 교회를 세워가는 성령, 또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굵직굵직한 교회, 그리고 충만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교회의 본질 속에는 다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오직 성령의 개입이 완전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 성령은 한 성령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그 다음에 11절을 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성령의 역사나 옆에 교회의 성령의 역사나 똑같아야 됩니다. 그게 다르면 안 되죠. 2000년 전의 성령의 역사나 지금의 성령의 역사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르다면 그 성령의 사역 속에서 무언가 잘못된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 일을 취하더냐? 너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 디도가 하는 것을 봐라. 나랑 똑같이 하지 않느냐? 그게 다 한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성령은 은사와 능력을 주십니다. 분명히 그러죠. 그러나 더 큰 일은 모두가 다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체가 되었지만 손과 발이 어긋나면 큰일 납니다. 왼발과 오른발이 엉키면 큰일 납니다.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각자 달란트는 틀리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주 조화롭게 해나갑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부작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한 성령을 받아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해 나가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4장 5절을 봅니다. 시작.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교회 예수님이나 영국 교회 예수님이나 우리 교회 예수님이나 똑같습니다. 세례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같은 성령입니다. 다른 성령을 받으면 그거는 이단이요, 그것은 양신인 것입니다. 어느 분이, 제가 한번 예화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교회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목사님을 부르더니 봉투를 하나 줍니다. 이게 웬 봉투입니까? 목사님, 열어서 하지 마시고 이 봉투 그냥 받으세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고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 1억이 들었어요. 아니, 이게 웬 돈입니까? 아니, 속상하니까 묻지 마십시오. 그 어떻게 된 건가 그랬더니 그 사람은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사람이야. 그저 교회에 대해서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인데 계속해서 밤마다 꿈에 그 어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저 옆에 있는 교회에 1억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꿈을 꾸는데 한 달 꾸지요? 두 달 꾸지요? 6개월 정도 꾸니까 이게 사람이 눈이 쑥 들어가고 파리하게 말라가지고 그 사람은 돈이라면 덜덜 떠는 사람이에요. 그 동네에서 그 사람이 돈 번 거를 다 알고 있고 수전노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백억의 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꿈속에서 나타나서 저 교회 이름을 대면서 거기 1억을 목사님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말도 안 되니까 아무리 꿈속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그 사람에게 그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매일 꿈에 눈만 감으면 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그러니까 도저히 견디다 못해가지고 1억을 찾아가지고 그 목사님을 찾아서 던져주다시피 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여러분 왜 11조 안 합니까? 11조 안 하면 11조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 어제도 토요일 날이지만 보이지 않게 누가 청소를 했어요. 집사님 1년에 청소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요? 권사님 화장실에 한 번이라도 가봤어요? 만약에 제가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시험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죠? 성령이 시키면 어떻습니까? 성령이 시키면 군말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가 헌신하고 성령님께서 봉사하게 하고 성령님께서 물질 드리게 합니다. 어떤 때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집사님, 아유, 홍금 지난번엔 왜 또 해?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내가 안 하면 마음이 편치 않아서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부작용이 없죠. 그러나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11조 안 하면 전국 못 갑니까? 못 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감사원금도 절경금,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 받으시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의도한 것들이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다 떠납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시면 절대로 집을 팔아 와도 부작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하고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 역시도 성령이 충만해야만 성도들을 구별하지 않고 똑같은 사랑으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같은 말을 해도 사랑으로 할 수 있으며, 여러분도 한 성령을 받아야만 교회를 다니는 데 있어서 율법화되지 않냐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질을 드려도 기쁘고 헌신을 해도 감사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마음의 든든함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그걸 보면서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한번 보죠. 그래서 이 은사는요, 은사를 받아가지고 집에서 점치는 게 아니라, 은사 받아가지고 기도해주고 돈 받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반드시 사적인 은사가 아니라 공유적 은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은사는 반드시 공유적이에요. 내가 은사를 받아. 내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 신유 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입시를 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는 무엇에 쓰려고? 공유적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함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서 세상에 나가서 교회라는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두려워하고 그리고 교회를 높이 보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교회가 왜 그래? 이런 소리 듣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사,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교회가 됐을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은 할망정 무시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아 저게 교회다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안 올망정.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우리 교회가 점점 지금 이 교회라는 자체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교회라는 이미지는 있어요. 교회라는 이미지. 그러나 장소적인 개념과 가치적인 개념은 다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치적인 개념을 가는, 아, 성광교회만은 다르다. 성광교회만큼은 정말 살아있는 교회다. 그 교회는 진짜 교회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그 교회만큼은 예배 드렸더라. 뭐 등등 이래가지고 교회에 대한 가치와 분명성과 이미지와 캐릭터화 돼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다 각자 은사를 받아가지고 나는 헌신하고 봉사를 하는데 공유적인 은사가 되지 못하면 그건 교만이 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개바빠. 나는 베드로 사도에게 내가 안수 받은 사람이야. 그래? 나는 사도 바울 선생님 왔을 때 은사 받았어. 그때 나에게 안수할 때 눈이 확 열리더라고. 이래가지고 그 받은 은사에 대해서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공유화가 되어야 되는데 사유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정말 신령해서 속을 다 들여다보고 미래를 알려주고 그래가지고 아,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목사님 나보다도 은사 덜 받은 것 같은데 에이 뭐 마음의 성전이라니까 나는 교회는 주일이나 한번 겨우가고 집에서 나 혼자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그것이 소문 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아고 기도해주고 돈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아랫목 가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성령의 은사는 공유적인 것이다.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녹아내려야 됩니다. 그건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의 특징 중 하나,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얼마나 충만했는데 변질되었죠.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난 것과. 자, 2절 다시 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행위가 바릅니다. 수고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인내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절대 용납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들어온 거 세상 말로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그들을 처단해내고 가려내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은사 받았는데 양심 역사를 하는지 아니면 목회자를 할 때도 목사님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라면서 굉장히 똑똑한 지식을 갖는 그런 분별력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3절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견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참는다 그런 거 아시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처음 사랑을 버렸대. 그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경우가 밝고 똑똑하고 그리고 앞뒤 분별이 이렇게 분명하고 긴 것과 아닌 것 즉 바르게 분별하는 사람일수록 사랑이 떨어집니다.
그럴수록 사랑이 떨어져요.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긴 거 아닌 거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자칫하면 사랑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수룩한 사람이 차라리 사랑이 많더라.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이나 똑같아요.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요, 은사도 받아봤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충성되게 헌신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면 못할 일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다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우고 하나님께 감사도 합니다. 근데 무엇이 빠지느냐? 사랑이 빠져버리다. 지금 시대가 그래. 지금 시대 교회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받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들을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골고루 분배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비빔밥에 가장 들어가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비빔밥에 무엇이 들어가죠? 네? 고추장 분명히 들어가야 되죠. 안 넣어도 먹습니다. 또 계란 안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안 들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기름. 기름이 한 방울 들어가야 싹 향내가 거기서 싹 퍼져가지고 먹어요. 제가 이제 비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교회 안에서 아무리 자기가 잘났어도요 성령의 기름 한 방울이 떨어지지 않으면 유화되지 못해요. 제가 엊그저께 이제 그 메일 양식에도 한번 보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청소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성가대하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말로는 다 똑같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위세는 틀립니다. 거기서부터 틀려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사회 보셨으면 사회 보는 게 더 셉니까? 아니면 봉헌 기도가 셉니까? 우린 똑같다고 그러지만 위세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다 녹이고 하나가 되고 까부시는 것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한 성령. 그래서 이 목이 쉬도록 입에서 거품을 몇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성령 받으라예요. 성령.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로 묶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아가 되지를 않는데 말씀이 지식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내가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소금은 그 소금의 가치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안디옥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치를 가진 사람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 가치가 있어야 돼요. 은사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또 세상적으로도 물질, 건강, 환경의 복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신앙의 뚜렷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소금이 어떻습니까? 소금이 이 국이나 반찬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다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는데 그 가치는 그대로 살아있단 말입니다. 이게 못할 짓이에요. 우리는 내가 성가대를 한다, 청소를 한다, 아니면 헌신을 한다, 봉사를 한다, 내가 은사를 가졌다, 그런데 분명히 그 가치를 드러내는데 자랑이 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어려운 거예요. 소금과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 그리고 뒤로 빠져있으면 그건 소금이 아니에요. 물론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뭐 칭찬받을 일이나 더군다나 욕먹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쓰시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합당한 자리가 어딘가, 그걸 분명히 알아가지고 그 자리 속에서 소금과 같이 일하라는 것입니다. 소금과 같이 일하기 어렵기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일들입니다. 이것이 없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해서 분란이 되고 자꾸 교회 안에서 파벌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 목사파, 장로파가 생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모두를 하나가 되게 합니다. 어린아이까지라도 장로님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다 하나 되는 그런 일들은 하나 된 성령으로 말미암게 하시고 성령이 그렇게 조화롭게 하신단 말입니다. 비빔밥 속에 들어간 기름이 나는 고사리가 좋아, 고사리한테만 갈래, 그러면 안 됩니다. 숟갈로 다 비비는데 지가 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과 같아 다 이게 비벼지는 역사가 주 안에서 말씀이나 성령이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결단코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희생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뭐 든든한 교회, 주님의 교회, 충만한 교회가 되는데 내가 그 속에 교회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안 보여야 돼요. 교회에서 내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망할 징조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는 내가 보이질 않아요. 내가 헌신은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물질도 드립니다. 근데 보이지 않아야 돼요. 대단히 감사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교회가 여태까지 오면서 뒤에 뭐 계시는 분들 그다음 기둥과 같이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는 물질이나 뭐 이렇게 헌신이나 봉사하면은요 절대 드러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에서 저 잠깐 헌금 기도해주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지 보이지 않게 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지만 저는 든든한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다 잘났다고 합니다. 다 자기 중심이고 개인주의고 인본주의며 그리고 인위적인 것들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과감하게 버리고 오늘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맛을 절대로 잊지 않되 그 속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로 앞으로 세워나간다면 우리 교회는 무궁무진한 그리고 초대교회 3,000명씩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